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게 브리벨입니다. 오늘은 쌉싸름한 맛의 건강 쌈채소 치커리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작고 생소한 치커리 씨를 받을 때만 해도 이게 씨가 맞나? 이 씨 잘 여물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모았는데요. 올해 이 씨를 모종 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콜드크랩인 추위에 강한 세 가지, 그러니까 상추, 치커리, 로켓 샐러드를 3월 1일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렇게 싹이 났어요. 뾰족뾰족 싹이 너무 이쁘죠? 일지율이 되니 첫 모종이 너무 빡빡해져서 이 한 팥에서 다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서 분갈을 시켜줬습니다. 하나하나 옮겨 심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발화율을 잘 모르는 이렇게 처음 심어보는 씨는 처음부터 모종판에 한 칸씩 심으면 나중에 이제 발화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한 곳에 놓고 발화를 시켜서 발화가 잘 된 것들만 한 칸 한 칸 모종판에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는 동안 치커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치커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제가 이거 심는 인다이브 치커리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슈가로프, 트레비소, 라다치오, 치콘 이런 종류의 치커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효능을 좀 알아볼게요. 효능을 첫 번째로 꼽으라면 이제 잎 채소인 만큼 잎의 효능을 볼게요. 쓴맛을 내는 성분인 인티빈이 있어서 소화촉진에도 좋고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게 해주는 기능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되겠죠. 항산화, 항암, 항염 작용하고요. 또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치커리의 뿌리는 그 이눌린 성분이 많이 있어요. 이눌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로 공부 돼지 감자 공부할 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특별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음식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 해결에 좋다고 했잖아요.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복부에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냥 음식 정도로 드시는 게 좋지 약처럼 막 먹는 것은 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 심었더니 양이 정말 많네요. 이거 모종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실내에 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밖에 있는 이제 콜드 프레임 안으로 좀 넣어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레이스 베드에 좀 일찍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죠. 이제 4월 10일인데 자라는 속도 확실히 다르죠. 집안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밖에서 이렇게 큰 애들은 아마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작년에 이렇게 네 뿌리 사다 심고 열심히 뜯어먹고 꽃도 보고 또 씨도 받고 했던 이 엔다이브 치커리는 이제 올해는 또 더 많은 양을 잘 키워서 김치도 담아 먹고 우리 집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치커리 있으시면 한번 심어서 드시고 꽃도 보시고 씨도 받아서 더 많은 치커리 키워보시는 그런 경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